네, 계속해서 북한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북한이 대규모 지상군을 파병한 걸로 알려진 가운데 러시아군의 그 보급품을 받는 모습이 영상에 공개가 됐어요. 영상에는 그 북한투의 우리말이 들리기도 했거든요. 네. 현재 파병 규모가 그러면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예, 북한이 이제 러시아에 총포탄을 이렇게 보낸 것은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 컨테이너로 13,000개 정도 보냈으니까 150대? 예, 13,000개. 아, 13,000개. 예.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그게 아마 152mm 포탄으로 하면 600만 발 정도 보냈을 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과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북한군 병사 북한군 군인 6명이 도네츠크 주에서 이렇게 살해됐다고 죽었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까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북한 군인들이 정말 갔을까 하는 생각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북한군 병사들이 이 러시아제 군복을 받고 또 러시아에서 훈련 받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첩보들이 모이게 되면 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정원에서도 그것 때문에 어제 대통령 모시고 아마 이 안보회의를 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발표한 내용이 대충 한 12,0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제 1개 여단을 한 3,000명 규모로 따지면 예. 4개 여단이 참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김정은이가 지난달하고 이번 달 초에 이게 북한의 특수부대를 방문했다고 해서 이게 예. 특수부대, 그러니까 11군단이 폭풍군단이라고 해서 북한의 특수전부대거든요. 이 부대 전체가 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아마 여기에 있는 특수전부대 1개 여단하고 그리고 이제 전차 훈련하는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결국은 1개 정규사단 정도가 가면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걸 다 합하면 아마 4개 여단 12,000명 정도 규모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12,000명 규모의 여단으로 따지면 한 4개 여단 그렇죠. 정도가 파병이 됐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건데 과거에 북한이 파병한 전례가 있기는 합니다. 이게 전투기 조종사나 군사 고문다 성격이었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지상군을 파병한 적은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사실상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북한은 그동안 이제 없었던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거든요. 그게 이제 총포탄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였을 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병력을 파병하면 그 병력은 지금 북한 군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봉급을 받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전부 다 김정은의 통치 자금으로 들어가거든요. 러시아로부터 돈을 받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러시아로부터 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경제적인 이유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군사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군사적인 이유는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예.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외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늘 이제 고민을 해오는 것이 북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중국은 이제 간섭만 많이 하고 화끈한 지원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대체제를 찾겠다라고 북한 스스로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러시아와 군사 동맹도 복원하고 그걸 계기로 해서 이번에 대규모 이제 이렇게 군사를 보내는 게 아닌가. 그 외교적 차원에서 완전히 이제 중국보다는 러시아와 밀착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보험적인 관점이 하나 있을 수 있는데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잖아요. 네. 미래에 어떤 생길 수 있는 어떤 불행한 문제에 대해서 대비한다는 건데 향후에 한반도에서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네. 이번에 이제 자신들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으니까 아. 당연히 러시아도 이제는 북한 지역에 들어와서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아. 이 네 가지 목적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파병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네 가지 이유, 경제적인 이유, 군사적인 이유, 또 외교적인 이유랑 마지막으로 보험의 성격까지 네,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 그 두 번째 군사적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북한 파병이 전세에 미칠 영향을 두고선 관측이 엇갈리고 그렇죠. 있는데 그 군사적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군사적인 이유는 이제 북한으로 봐서는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12,000명의 장병이 파병이 되면 엄청난 실전 경험을 가질 수 있거든요. 좀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여태껏 이제 파병 기껏 해봤자 뭐 베트남전의 조종사 일부, 예. 그다음에 뭐 시리아 또는 뭐 아프리카 지역에 군사 고문단 그냥 수십 명 정도 보내는 게 다였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렇게 훈련은 하면서도 이렇게 실전 경험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제 북한으로 봐서는 큰 이점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총포탄을 많이 수출을 했지 않습니까? 예. 수출을 했는데 북한군이 가지고 있던 이 총포탄이 훈련만 해봤지 실제 실전에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얼마만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거는 모른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가서 이런 총포탄을 전부 다 실전에다가 적용해 보면 아 어디에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든 무기 체계를 개발시켜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알게 될 거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국군이 우리 베트남전을 통해서 우리 완전히 현대화된 군대로 바뀌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북한도 이번에 이런 참전을 통해서 완전히 현대화된 군대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북한이 이렇게 참전을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군사 장비하고 군사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제 또 뭐라고 할까 이렇게 뭐 배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첨단 장비라고 하면 아무래도 제일 부족한 것이 공군기거든요. 예. 그래서 첨단 공군기를 아마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실패는 했지만 북한의 정찰위성 중에서도 예. 뭐 발사체에 대한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정찰 장비잖아요. 그 정찰 장비도 직접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군사 기술로는 뭐 ICBM과 관련된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핵추진 잠수함 만들겠다고 계속 이제 북한이 발표하고 있는데 핵추진 잠수함 기술도 이렇게 받을 수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참전을 하게 되면 그런 이득들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 러시아의 군사 기술을 배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게 뭐 러시아와 따로 계약이 체결됐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군사 기술 분야에 있어서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훨씬 더 이제 진전이 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북한군이 12,000명 참전을 했는데 네. 한 명도 안 죽고 12,000명이 다 다시 자기 고향으로 부모님한테 돌아가면 네. 뭐 그렇게 러시아로서 또는 북한으로서 서로 주고받을 일이 뭐 적을 수 있지만 12,000명이 참전하면 지금과 같이 저렇게 전선 지역에서 희생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가을이 되면 아주 진흙밭으로 바뀌게 되고 겨울 되면 조금 단단해져서 전투가 이루어졌다가 봄 되면 다시 이제 다시 진흙밭으로 예,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을에는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우기란 말이죠. 그쪽에는. 그래서 이런 가을 내년 봄 되면 엄청난 이제 북한군의 희생자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혈맹 관계로 발전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북한군의 희생이 크면 커질수록 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수 있죠. 그러니까 더 좋은 기술들을 내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렇게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협정들이나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체결될 가능성은 있죠. 지금 우리 정보당국의 발표에 러시아는 아직 네. 침묵을 지키고 있고 네. 관련해서 미국 백악관은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발표에 대해서 고도로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러시아가 공식 입장을 발표할까요? 예,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정보가 첩보 수준에서 정보로 지금 바뀌고 있는 과정이고 예. 정보가 좀 더 쌓여가지고 확실한 정보를 이제 획득했을 때 어떤 이제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이 정도로 지금 발언했다라고 보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다 알고 있겠죠. 다 알고 있는데 차마 말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총포탄이 북한으로부터 러시아로 다 넘어갔다. 이게 뭐 컨테이너로 13,000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러시아는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은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병력 12,000명이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희생자가 생기면 이걸 가짜 뉴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 한국인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북한 군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러시아제 군복을 지급받고 있고 그곳에서 전차 훈련도 하고 있고 또 직결되어 있는 것들도 전부 다 영상을 통해 가지고 다 공개를 했잖아요. 나오니까. 증거가 이제 계속 나오게 되면 결국은 이제 푸틴의 입장에서도 이제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을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러시아 당국에서도 언젠가 뭐 발표는 있긴 있을 겁니다. 게다가 이제 다음 주 22일부터 24일까지 러시아에서 브릭스 회의가 있거든요. 그 회의가 있게 되면 기자들도 질문을 하게 될 텐데 이 질문을 통해서 푸틴의 공식적인 발언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정부가 처음 파병서를 제기했을 때만 해도 나토가 증거가 없다면서 거래를 뒀었는데 네네.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는 나토가 좀 입장 변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입장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점점 이제 정보가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유럽연합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추가 제재를 고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나토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나토 전체가 이렇게 끼어들기는 좀 곤란할 겁니다. 개입하기에는. 네. 그래서 나토라고 하는 것이 32개 국가로 구성이 돼 있고 미국 중심이죠. 32개 국가로 돼 있는데 32개 국가가 여기에 개입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제3차 세계대전으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에 속해 있는 몇몇 소위 말해서 유럽의 강대국들은 여기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올해 3월 달에 마크롱 대통령이 2,000명 규모의 프랑스 군대를 이 우크라이나에 프랑스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무려 5번이나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러시아에서 워낙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또 국내에 반발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없던 일로 해서 없어져 버렸는데. 만일에 이제 이것이 러시아에 이제 북한 군이 들어간 것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고 12,000명이나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나토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개별 국가가 나토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의 이런 참전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죠. 나토가 그동안은 전쟁 참여를 꺼려왔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몇몇 나라들이 참전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그렇죠. 이런 입장이고. 우리 정부를 보면 윤 대통령이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살상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왔잖아요. 그런데 이번 북한 파병이 사실로 이제 완전히 확인이 되면 그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아마 어제 긴급하게 대통령 주관으로 이런 회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한국이 견제해왔던 것은 북한의 총포탄에 뭐 이렇게 공급은 있었지만 병력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파병된 것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한국이 견제해왔던 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과 비살상무기 지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살상무기의 지원도 배제하지 않는 것을 아마 검토를 아마 심층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상상도 하고 싶지 않지만 뭐 확전 가능성은 있을까요? 예, 확전 가능성이 뭐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것이 뭐 제3차 세계대전으로 그렇게 이제 확전되리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토가 나토 이름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별 국가, 특히 이제 거기에 중요한 몇몇 국가들은 이렇게 파병을 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확전의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조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되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전쟁이 더 연장될 가능성이 같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궁금한 게 북한의 파병이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뭐 전세에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그럼요. 왜 이제 이게 러시아에서 북한을 필요로 했느냐 하는 거거든요.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전쟁을 선포한 게 아니잖아요. 뭐를 선포했습니까? 특별군사작전을 선포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전쟁이 오래 이제 끌고 가니까 결국은 필요했던 것은 자신들이 모자랐던 총포탄이었어요. 그래서 총포탄을 이제 어느 나라로부터 이제 받아올 것이냐 하니까 가장 자기네들하고 유사하게 총포탄을 가지고 있고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데가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그것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전쟁이 벌써 2년 반을 넘어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70만 명 가까운 러시아군 병사들이 지금 죽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병력도 부족한 거예요. 네. 병력이 부족하니까 이제 이 북한군이 필요로 하는 거죠. 북한군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여기에 확정 가능성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이 우리나라 무인기 침투 주장을 다시 이어갔어요. 네. 새로운 사진도 함께 공개를 했거든요. 네네. 이에 대해서 합참이 대꾸할 가치도 없다라고 일축했는데 이 사진 진위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우선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와 같은 형상의 무인기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생산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저 무인기를 복제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2023년도 7월 26일 날 그러니까 자신들은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일을
자신들은 이제 성전 기념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예. 대규모 열병식을 하면서 평양 상공에 두 개의 새로운 무인기를 선보이는데요. 하나는 글로벌 호크고, 글로벌 호크하고 똑같이 빼닮은 샛별이죠. 예. 샛별 금성이라고 하는 거. 샛별 4를 이제 이게 선보였는데 이게 이제 RQ4를 그러니까 글로벌 무인기라고 하는 것을 이거랑 똑같은 것을 복제해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리프라고 하는 것이 RQ9인데요. 요게 이제 샛별 9입니다. 예. 요 두 개를 공개를 했는데 이 두 개를 글로벌 호크하고 리프하고 비교해 보면은 형상이 똑같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이 이것을 복제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군이 그날 공개한 것은 그 원거리 정찰 장비잖아요. 거기에 네. 조그만 카메라밖에 못 합니다. 여기 아주 뭐라고 할까요? 삐라 통을 이렇게 달아서 가가지고 뿌릴 정도면 이게 지금 운용이 안 될 정도예요. 네. 그래서 북한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북한의 국방성의 대변인 담화를 유심히 좀 봐야 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거 지금 발견된 것이 이번에 삐라를 뿌린 것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됐는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결론은 미정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인기 도발의 주체가 누구든지 관심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북한 국방성의 대변인은 말을 고려한다면 정말 저것이 우리 한국군의 그 정찰 위성이 그러면은 거기에서 찍은 사진이니 뭐니 이런 거 다 공개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건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발의 주체가 누구든지 관계없이 이런 일이 생기면은 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2014년도 3월달, 4월달, 7월 그리고 2017년도 각각 파주, 백령도 삼척 인제 여기에 북한의 무인기가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다 회수한 적이 있고 예. 2022년도 12월 달에도 북한의 무인기 다섯 대가 우리 경기도하고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녔잖아요. 그러면서도 북한은 아무 소리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우리가 일일이 여기에 대답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합참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얘기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이제 향후 북한이 이번 파병을 기점으로 도발 수위들을 더 높이게 될까요? 네, 제가 이제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방송용으로 적합할지는 모르겠는데 예. 원래 이제 방구 끼고 나면 방구 낀 사람이 더 큰 소리 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걸 보면 북한이 지금 이 남북 간의 그 단절을 위해서 도로도 폭파하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에 북한군 파병하는 것도 이제 막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부 다 타전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북한 헌법에서 영토 조항을 신설했다고 가정할 때 예. 전술적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고 또 미국의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것을 의식해서 전략적 도발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복합적 목적 하에 복합적 도발을 할 가능성 여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더 이상의 도발 그리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북한 관련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